최근 고공행진을 벌이는 북미 항로에서 HMM이 7번째로 많은 선복 공급과 물동량 수송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북미 수출 항로 물동량은 전년 대비 13.4% 성장한 182만 5,700 TEU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스위스 해운사 MSC가 인천항을 추가 개항하며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컨테이너 항로를 강화합니다. 이 서비스는 10월 30일부터 시작되며 개편 후 기항지는 상하이, 닝보,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부산, 칭다오, 다렌, 신강, 인천, 상하이 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포워딩 시장의 올 한 해 성장률이 두 자릿수 후퇴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트랜스포트 인텔리전스는 올해 세계 포워딩 시장의 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10.2%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선 서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던 가운데 해양산업 관련 정책 질의로 연안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조선 국가 필수 선대 지정, 침몰선 잔존 유제거 등의 이슈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민자부도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운영 수입을 승인해 매년 404억 원의 세금으로 운영 손실금을 메워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2024년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지역 전문 프레이트 포워더 주성 CN 에어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북미 수출 포워더 순위 세계 2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해운 전문지 JOC 자회사 피어스에 따르면 주성 CN 에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아시아 미주 수출 항로에서 20피트 컨테이너 37,115박스를 수송해 전년 동기 대비 19.6% 상승했습니다. 세계 중량물 수송 시장의 시장 재편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독일 중량물 운반선사 SAL 헤비리프트는 미국 다목적 선사 인터머린의 지배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 SAL의 글로벌 중량물 수송 사업과 인터머린이 벌이고 있는 북미, 남미, 카리브 해역의 정기 운송 서비스를 조합해 대서양 지역 서비스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